도토리가 엄청 많네. 초입부터 엄청 가빠릅니다. 가을은 가을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네. 어. 공기에 비치는 거. 초입부터 가파르게 경사도가 있었다 보니까 아, 상당히 힘듭니다. 선바위에 아주 위용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계단, 그 벤치에서부터 선바위까지 그것도 난코스네요. 아, 상당히 가파르다. 선바위에 올라서면 하나 저 벤치가 있거든요. 야,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야, 너무 힘들다. 선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멋지다. 아, 웅장하고 좋습니다. 아주. 어답산이 이게 소나무들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선바에 올라서면은 암벽 구간이 나오거든요. 아, 거기도 난코스 한 군데를 더 거쳐야 합니다. 그나마도 바람이 불어줘서 덜 덥습니다. 기온은 좀 쌀쌀합니다. 야, 오늘 일몰 멋지겠다. 저 횡성업 방향으로 좀 춤을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야, 황금들녘이 아, 멋지네. 아유, 의외로 그냥 가파라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줬으면 엄청 더울 텐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져가지고 묘지가 보이네. 요 묘지가 보이면 난 코스는 다 왔습니다. 이야. 이제 장송 테크까지는 요것만 넣으면 바로 장송 테크 나오거든요. 아, 이제 힘들다. 난 코스는 다 왔습니다. 이야, 아주 멋집니다. 아주. 횡성호가, 야, 아침에 운에만 좀 껴주면 지금 장관일 텐데. 텐트 피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지다. 좀 상단에 있는 테크가 있고, 요 바로 밑에 또 테크 하나 또 있거든요.
파노라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송 소나무가 한 300년 정도 됐다고 추정을 좀 하는 것인데, 아, 장래 웅당하고 위험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요 밑에다 피칭을 했는데 요 밑에도 테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횡성의 어답산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인데 바람도 간간이 불고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그래가지고 패딩 옷도 갖고 오고 핫팩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전번주에 많이 추워가지고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침낭도 동계침 넣어가지고 지금 한 영상 한 10도 정도 됩니다. 그 내일 아침에는 산 정상이다 보니까 한 800고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그 한 5, 6도 될 것 같아요. 영상. 예, 상당히 추울 것 같은데. 오늘이 일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운해가 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해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일단 일절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출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송테크에서 지금 정상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상까지 한 800m 정도 됩니다. 낙수대는 한 500m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운해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낚싯대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위용이 대단합니다. 아, 낙수대에 관해서 유래가 적혀져 있는 팻말도 있고 잠깐 볼까요? 낙수대에 얽혀있는 그 전설입니다. 야 이거 야 이렇게 주마에 기가 막힙니다. 야, 이 우분해가 꼈으면은 상당히 아름다웠을 텐데 조금 아쉽네. 횡성호 가운데 그 섬이 아 운치가 있습니다 저기. 그 상구대가 피면은 멋질 것 같아 겨울에. 여기서 정상이 금방 가니까 조망은 막혔지만 정상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시대 가서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어답선 정상에 다 왔습니다. 잘 못 봐. 정상 갔다 왔더니 땀이 차가지고 변신 좀 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이상했다고 막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간식을 먹고 그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정상까지 한 800m 정도 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낚시대는 보니까 정상 못 미자 100m 전방에 있네요. 반대 방향에서 쭉 댓글을 따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